자, 국가대표 선발전은요, 1라운드에서 아웃폴, 2라운드에서 아웃폴을 이렇게 총 18홀을 돌게 되고요. 아, 그래서 2라운드 타수를 더해서 가장 총점이 높은 총 5분이 한국 국가대표로 뽑히게 되는 영광을 가지게 되시는데요. 네. 그리고 동타의 경우에 늘 그랬던 것처럼 판을 많이 획득하실수록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선수, A조 1위로 진출했던 김석중 선수입니다. 김지현 씨입니다. 현재 출연하신 선수들 중에서 B조 1위로 진출하신 정광진 선수입니다. 아, 현재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서 B조 2위로 진출하신 손택률 씨입니다. 직업은 컴퓨터 프로게이머시고요. 현재 5살은 귀여운 예선 C조 1위로 진출하신 임재영 선수입니다. 임재영 선수는 이번 2위로 진출하신 박경수 씨입니다. 21살에 이번 대회 최연소시래요. 오, 2조 1위로 진출하신 유신재 선수입니다. 유신재 선수의 이 특유의 징크스. 게임방에서 옆에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2위로 진출하신 한창우 씨입니다. 현재 회인클럽이라는 길드에 소속되어 계신데요. 이 길드에 대한 2조의 1위로 진출하신 오진석 선수입니다. 오진석 선수는 WCG 한국대표 강준석 씨입니다. 이 강준석 씨는 경기하실 때는 말씀하신 선수를 한번 만나봤는데 아름 씨는 어떤 선수가 가장 눈에 드는데요? 길드대 자체 처벌이 있다면서요? 제가 듣기로는 자, 그러면 1라운드 딥 인페르노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한일전에 출전할 5명의 선수를 가립니다. 한국대표 선발전 1라운드 경기 딥 인페르노에서 시작됐습니다. 김석중 선수의 플레이 모습이 보이고 있죠. 목표가 네. 있는 곳으로 쳐야지만 네. 예, 다음에 그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이글샷을 도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군요. 네, 해골 같은 빙뼈 전문 용어인가요? 저거는 이름이 없습니다. 명칭이 없기 때문에 네. 유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공주 혹시 그렇죠. 어록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그렇죠. 들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유신재 선수 플레이 모습을 보고 있네요. 네, 유신재 선수. 바람이 지금 3m로 불고 있는데 각도는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요? 아, 30도 정도가 되는, 딱 30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서. 네. 수준은 러프가 85%이시기 때문에. 네. 아, 힘은 정확히 자르셨는데, 팡야를 실패를 하셨어요. 힘은 적절했으나, 팡야를 못 맞췄어요, 유신재. 아, 첫 볼. 이거 정말 안타깝네. 러프로 들어가죠. 아, 옆에 오진석 선수가 10명의 선수 중에 두 번째로 어리거든요. 수록 선수들이 실패를 많이 해요. 네, 많이 긴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자, 김지현 선수. 자, 샷. 선수들이 많은 실패를 하고 힘대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죠. 자, 김덕중 선수의 토마호크, 백스핀 토마호크. 골커블 향해 가는데요. 자, 이번에 앵글. 자, 좋은데. 자, 바로 옆으로 또 지나갑니다. 김성현을 제가 봤어요. 연습 때는 파워컵으로 첫 샷을 치면서 나갔었는데. 아, 코브라 샷이었죠. 자, 유리한 위치. 네, 지금 바닥에 코브라가 깔려서 가면서 네. 약간 높이 올라가 있는 위치에 튀겨가지고 굉장히 좋은 위치로 지금 날아갔습니다. 네, 지금 남은 거리가 길게 남았는데 이럴 때는 뭐 아무래도 짧게 한 번 더 샷을 쳐야겠죠? 아닙니다. 지금 남은 거리가 221야드이기 때문에 네. 이 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형을 활용하고 뭐 이런 네, 그렇죠. 자, 오지선 선수 토마호크로 샷하는데 바운드가 됐어요. 예, 지금 사모드로 예. 힘을 많이 잘라치셔가지고 네. 저거를 좀 낮게 날아가다 보니까 저기 걸린 것 같아요. 객석에서도 사실 바운드가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토마 괜찮나? 라는 얘기가 살짝 들렸었는데 바운드가 됐어요.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거리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네, 정말 잘 잘라치신 것 같고요. 자, 과연 자 각도가 정확할지요? 아, 네, 앵글 좋습니다. 자, 스파이크 토마호크. 스파이크 토마호크. 또 홀컵에서 65도 방향으로 꺾이면서 놓쳤어요. 임재현 정말 아쉬운데요. 김지현 선수. 마찬가지로 아까의 그 홀인원 모습이고요. 아, 지금 정도가 괜찮을 것 같죠? 자,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에요, 김지현 선수는. 자, 김지현 선수, 백스핀 토마호크. 네, 성공하셨습니다. 아, 성공인가요? 딱 보면 아나요? 아니요, 토마호크를 성공했다는 얘기죠. 네. 아쉽게. 자, 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네. 컨트롤이 느리거나 네. 아니면 비거리를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18홀인데 김석중 선수 지금 요 위치로 온 이유가 있을까요? 실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 실수는 아니고요. 네. 여기 18홀에 보다 높게 날아가기 때문에 네. 바람에 굉장히 바람이 많이 탑니다. 그렇죠. 보드보다 바람이 많이 타고요. 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조금 빗나가셨네요. 네, 아, 지금 뭐 한 판 정도가 아, 오차가 있었습니다. 김석준 선수. 자, 정황희 선수 지금 현재 15원도로 가장 앞서고 계시고요. 네, 김석준 선수가 이글을 기록하셨어요. 자, 정광희 선수, 뭐, 마음이 이제 좀 차분해진, 평안한 모습을 찾은 모습입니다. 다른 선수들의 이제 플레이를 눈여겨봐야겠죠. 할 수 있을지. 지금 13, 14야드 정도를 잘라서 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힘 조절이 잘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초보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이 파워 게이지가 총 10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자, 그래서, 한 칸이 뭐 10%. 예. 본인의 비거리에 딱 10%라고 생각합니다. 자, 과연! 극적으로! 빙글빙글 돌다가 아, 박경수 선수 저는 또 홀컵을 스치고 지나 나올까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예 지금 그럼 박경수 선수는 12언더파로 게임을 마무리 지셨습니다. 그렇죠. 네, 1라운드 경기 결과 손태균 선수가 16언더로 1위 한창우 선수와 함께 16언더로 1위를 차지하셨고요. 그 뒤를 네. 김석준 선수, 정강수 선수 15언더 그리고 임재현 선수 14언더 유승태 선수 13언더 박경수 선수 12언더 그리고 오진석, 강준석 선수 아.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는 도로 하나은행 한국 홈팡야 리그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한국의 대표를 다뤄보겠습니다.